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에 아직 감도 사실 안 잡히고요. 이걸 당일날 알아야 할 분과 어떤 임의의 곡을 정해서 불러야 된다는 자체가 사실 처음이기도 하고 너무 생소하고 서로 좀 얼굴 붉히게 될 만한 사이면 어떡해요? 아 진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아 진짜 이거 갑자기 불안하다.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보면 너무 되게 기분이 이상하겠다,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의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라 그것도 또 네, 긴장되고 그렇습니다. 남녀네 남녀. 벌써 며칠째 전화도 없는 너 얼마 후면 나의 생일이란 걸 아는지 눈치도 없이 시간은 자꾸만 흘러가고 난 미움보다 걱정스런 마음에 무작정 찾아간 너의 골목 어기에서 생각지 못한 웃으며 반기는 너를 봤어. 사실은 말야 난 많이 고민했어.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걸 아직 많이 모자라도 가진 것 없어도 이런 나라도 받아줄래.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당겨주지 못하지만 난 세상 모든 걸 당겨주지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Just wanna be for you. 넌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 나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난 조금 힘들었어. 내게 어울리는 사람이 나인지 그건 내가 아니라도 다른 누구라도 이제 그럼만 버릴래.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당겨주지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넌 그렇게 지금 모습 그대로 내 곁에 있으면 돼. 난 다시 태어나도 영원히 너만 바라볼게. Love 내 작은 마음속을 Oh love 내 향기로 채울래. 그 속에 영원히 갇혀버린데도 난 행복할 수 있도록 너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남겨주지 못하지만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우와. 사실에서? 너무 오랜만이다. 그러니까 아예 생각을 못했어. 아름다운 화음으로 달달한 듀엣 무대를 만들어주신 분들은 명품 보컬리스트이자 뮤지컬 배우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김준수 씨, 그리고 연기도 운동도 놓치지 않는 만능 배우 최윤영 씨였습니다. 두 분 다 서로를 보면서 굉장히 놀란 것 같은데 예상을 전혀 못하셨어요?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아예 몰랐어가지고 아 보자. 아 너무 어 아, 진짜. 네. 뭐 무슨 사이인지 진짜 오늘, 궁금해진다. 오늘 이상해요. 오늘 뭐가 있어? 아,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이렇게 아. 이 두 분은 과연 어떤 인연일까요? 일단 설레잖아요. 저 두 조합. 예, 일단은 뭐 딱 네. 우리가 보는 저희가 열리는 순간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선남선녀다. 네, 느낌이 아주 좋았어요. 네. 네. 그리고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본 게 준수 씨를 제가 아주 뭐 데뷔 때부터 봤지만 네. 긴장하는 모습 처음 봤어요. 네, 흔들리고 가사도 네, 틀렸어요? 가사 예. 틀리고 어, 박자도 틀리고 박자 놓치고 머리가 하얘진 거구나. 이거는 최소 첫사랑이다. 아, 첫사랑 아, 그렇지 않구나. 이게 약간 올레리 맞던 멜랑꼴레리 한 게 짝사랑인가 본가. 저 가능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분이 정말로 어떤 인연일지 다들 궁금하실 텐데 이제 출시의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두 분의 인연이 있는 유튜브 박스를 한번 추리해 볼 건데요. 아, 큰일 났네. 이거 다 들키네 오늘. 이거 방송해도 되나? 이런 내용으로? 다 들켜. 아, 이거 방송해도 아, 되나? 어, 사진. 어, 사진 있어요. 꼴레리 꼴레리 어떡해요. 와 볼게요. 다 따로 계시네. 이게 1999년도 거. 어? 예, 준수 씨 어렸을 때 사진. 준수 씨 사진이고. 어머 준수 씨 너무 어? 귀엽네요. 동창인가요? 아, 뒤에 사진이 이렇게 떠 아, 있습니다. 아 귀여워. 이게 잠깐만 이거 중학생 때인가요? 초등학생 때인가요? 어 초등학교 졸업 사진이고 초등학교 6학년 아마 수학여행. 네 맞네요 경주. 네 아마도 맞아 맞아. 예. 이게 아마 중학교 때인 것 같아요. 그 저 사진에 준수 씨가 가운데. 예예예. 예, 예. 깻잎 머리 하신 분. 옆에 오른쪽에 계신 분이 그 슈퍼주니어 은혁 씨예요. 아 진짜요? 중학교 동창이에요? 제가 완전 같은 반이었어요. 절친이죠. 셋이 아, 맞아 맞아 절친이에요. 아, 그럼 여기서는 지금 오른쪽에 계신 분이 네, 유정 씨. 춤을 추셨구나. 춤 잘 추셨구나. 그러니까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어떤 시간입니까? 어, 그러니까 저희 뭐 댄스 팀이 있으면 네. 그 준수랑 은혁 씨는 옛날 SRD라고 SRD? 네, 송랩 댄스를 줄여서 SRD라는 그 뭐 무슨 댄스요? 팀이 송 랩 댄스. 아, 송 랩 댄스. 송 앤 랩 댄스. 노래하고 랩하고 춤춘다. 이게 초등학교 때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어마무시한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짜 일산뿐만 아니라 뭐 신문에 날 정도로 되게 유명했었고 그리고 저는 데뷔를 당연히 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네. 노래를 너무 잘했고 춤도 잘 췄고 네 그래서 어, 나와서 너무 너무 좋았죠. 데뷔하는 걸 지켜보고 네, 같은 꿈을 키웠었죠. 근데 SRD가 신문에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 저희가 그때 이제 약간 최연소 그룹으로 이렇게 원래 량현양아 이전에 저희가 먼저 이렇게 나오려고 했었었는데 아 초등학교 때? 예예예 예, 예. 여러 그런 이유 끝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뭐 해체 아닌 해체를 어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 해체를 아 저희들 단에서는 해체였죠. 예. 네, 그렇죠. 야, 진짜 일찌감치 진짜 떡잎이 그쵸. 대단했던 분들이에요. 어, 근데 최윤영 씨도 초등학생 때부터 댄스 팀이었으면 언제부터 춤을 추기 시작하신 거예요? 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마 좋아해서 네, 계속 췄던 것 같아요. 이야, 아니 최윤영 씨가 그냥 이렇게 뭐 초등학교 때 잠깐 잘 춘 게 아니라 이효리 씨 백업 댄서까지 할 뻔했다. 어,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효리 씨 뒤에 서기 쉽지 않거든요. 제가 대학교 때 그 꿈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이제 그런 오디션이 있었어요. 이효리 선배님의 백업 댄서를 모집한다. 그래서 오디션을 봐서 제가 붙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는 제가 연기를 이제 그만두고 춤을 췄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네, 너무 힘들어서 도망 나온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냥 될 뻔했다고만 네. 아, 그 연기를 포기할 순 없으니까. 네네.
아 박형림 씨, 그럼 이 정도 우리가 얘기가 나왔으면 저는 정말 지금 너무 네. 소름이 끼쳤어요. 지금 일어났습니다. 시동 걸죠. 시동 겁니다. 자, 준수 씨, 제 눈을 보세요. 유정 씨, 제 눈을 보세요. 두 분은 지금 소풍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장기자랑이 펼쳐집니다. 준수야, 우린 네가 무슨 춤을 춰도 환영해. 걱정하지 말고 음악이 나오면 몸을 맡겨줘. 준수 준비됐니? 제가 기억날 만한 게 조금 어렴풋이 기억날 만한 게 H.O.T의 아웃사이드 캐슬. 그 춤 진짜 어려운데 좋아. 자, 음악 준비됐으면 음악 주세요. 중학교의 자랑이야. 고마워. 기억이 자격하네. 우리 기억한다. 준수는 내가 장담한데 이번 주 한번 어디서 쳤다. 저 분명히 쳤지. 둘리 노래방에서 했네. 네. 정말 몇십 년 만에. 와, 근데 와. 정확한데. 자, 그럼 SES 음악 주세요. 이걸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러면서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듣기로는 윤희영 씨가 요새도 춤 연습을 한다고, 요즘 노래도 연습한다고 들었거든요. 바로 이어서 한번 가볼까요? 좋습니다. 음악 주세요. 자, 음악 한 번 더 주세요. 대박이네. 아, 죄송한데 방금 뭐 하신 거예요? 미안해. 나무에 등 부딪히는 거 아니었어요? 미안해. 못 본 척 해줘. 알겠습니다. 신기하는 모습만 봤었는데 이런 모습이 있으셨군요. 깜짝 놀랐어요. 두 분 덕분에 너무 행복해서 여러분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에도. 그런데 준수 씨는 이제 가수 하시다가 뮤지컬로 넘어간 지가 이제 뭐 한참 됐잖아요. 그래서 예. 지금은 뭐 아주 대표적인 배우 한 세 손가락 안에도 항상 들 정도의 이제 유명 뮤지컬 배우가 됐는데 처음에는 고민이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배우로서 활동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감히 그 뒤돌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작품들을 해왔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인생에 저의 약간 되게 고민이 많았을 시기에 저에게 길잡이가 되어줬던 거라 더 그만큼 그 받았던 사랑을 보답하고자 또 다시 더 열심히 그 뮤지컬 배우로서 열심히 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뮤지컬 데스노트 얘기도 예. 티켓을 못 구해서 못 봤어요. 예, 많이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 데스노트 보셨어요? 아니요. 이게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공연이잖아요. 네, 맞아요. 잘한다, 이정 씨 잘한다. 아니 저만 못 봤으면은 그냥 나중에 거기 찾아가서 어떻게든 볼라 그랬는데 맞아. 이렇게 예. 보고 싶은데 못 보신 분들이 많으시면 맞아. 우리가 한번 좀 어떻게 좀 청해 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된다면 아, 여기서요? 예, 예, 예. 해주시겠습니다. 예. 그 마무리 전에 두 분 오늘 함께한 소감부터.
들어볼게요. 예. 저는 최윤영이랑 이렇게 친구를 어렸을 때 정말 이렇게 보다가 어느덧 성인이 되고 이렇게 무대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또 이렇게 만나서 노래까지 하니까 그 자체가 너무 되게 의미가 있고 뜻깊은 시간인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윤영아, 그리고 한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그런 시간이 동창이잖아요. 동창. 이거 찐 동창 바이브가 나오는데 지금. 윤영아 만나서 반갑다. 자, 윤영 씨도. 저도 뭔가 같이 초등학교 때 꿈을 같이 꾸다가 이렇게 진짜 한 무대에서 노래하니까 뭔가 기분이 되게 좀 뭉클하네요. 뭔가 저도 꿈을 잃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동창이지만 사실 저도 팬의 입장으로 항상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좋았고, 준수야 만나서 반가웠다. 자, 앞으로도 지금처럼 변함없는 이 긴 우정 이어나가시길 바라면서 준수 씨의 뮤지컬 데스노트 중에 한 넘버를 마지막으로 청해 들어보겠습니다. 밝은 태양처럼 빛나던 진실들이 빛을 잃고 의심의 여지가 없던 사실들조차 무너진다. 눈앞에서 증발해 사라져간다. 이것이 현실인가 혹은 허상인가. 나의 무의식은 몸부림치고 있다. 소리친다. 헛된 망상들과 현실이 뒤엉킨다. 섞인다. 나 스스로도 혼돈에 빠져버렸어. 모두 미궁 속에 갇혀버렸다면 그래 좋아 인정하지. 이 모든 걸 말도 안 되는 현실들도 받아들인다. 그렇지만 변함없는 진실만은 포기 못해 찾아낸다. 작은 내 물질이 슬며시 집두하여 증식을 하면 차츰 거대해져 본체를 밀어내고 정복해버려. 낯선 이 물질이 정복한 광단의 자리 본질은 희미하게 흔적만 남았네. 그래 좋아 인정하지. 자신의 존재 하지 마시는 삶의 의미 판단하지 않아. 삶과 죽음 그 의미를 판단하고 따지는 건 인간이지. 거짓과 진실의 경계를 포착해 사느냐 죽느냐 갈리는 경계선. 그래 좋아 인정하지. 이 모든 것 어둠을 뚫고 변함없는 그 진실이 떠오른다. 사신의 그림자 뒤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는 너의 존재. 감사합니다. SRD! SRD!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멋진 무대 보여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진짜 이렇게 안 했는구나. 그러니까. 와, 너무 반갑다. 나는 이렇게 같이 무대에 만날 만한 친구가 없어가지고 그냥 운영이지 않을까 내가 설마. 아, 나도 설마 그래도 했어, 설마. 진짜. 완전 설마. 너무 반갑다. 그러니까.